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신사임당님의 킵고잉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6에 나와 있는 신사임당의 유튜브 성장 방정식 1편입니다. 신사임당 탄생기. 저자는 유튜브에서 신사임당 채널을 만들기 2에서 3년 전에 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한 채널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포토그래퍼를 섭외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그 다음 개설한 채널이 중학교 동창 3명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토크하는 콘셉트였습니다. 공을 많이 들였지만 역시나 조용히 묻혔습니다. 저자는 그때 같이 방송했던 친구들 중에 창업다마고치와 유튜버 승우아빠도 있었습니다. 승우아빠와는 밥 먹고 해라 는 요리 콘텐츠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망했습니다. 2018년 월드컵 기간에는 경제방송국에서 앵커를 했던 친구와 함께 축구게임을 중계하는 방송도 했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망했습니다. 편집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도 말입니다. 저자는 연이어 실패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품질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초기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고 온전히 투자만 해야 했습니다. 이른바 자신을 갈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재미로 시작한 유튜브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저자는 그렇게 몇 개의 채널을 말아먹고 카페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홈카페가 유행한 것에 착안했습니다. 그것 역시 잘 안 되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 콘텐츠가 핫하다고 해서 아내와 함께 시작했지만 그 또한 망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의 신사임당 채널이고 운 좋게도 구독자가 몰리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저자는 부담 없이 편하게 시작하니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히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자가 처음부터 잘 된 줄 안다고 합니다. 저자는 실패한 채널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눈도 좋았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좋은 카메라와 조명으로 영상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사임당 채널의 영상들은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올린 것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방송은 대부분 휴대폰으로 시청하기 때문에 고화질의 영상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으려고 하면 오히려 쉽게 지친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은 생각보다 시각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기본적인 화질로도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고 요즘은 휴대폰 카메라도 화질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준비한다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갈아 넣지 말고 최대한 가볍게 시도하라고 합니다. 채널이 성공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방송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들의 악평에 휘둘리지 말고 자존감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기회비용을 머릿속에서 지우자. 유튜브로 돈 많이 번다던데 한번 해볼까? 내가 아는 사람은 짬짬이 동영상 찍어서 올렸는데 월급 이상 들어온대. 이렇게 말하면 주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할 시간에 편의점 알바를 하면 더 많이 번다. 유튜브도 한물 갔어. 개나 소나 다 한다고. 게다가 동영상 하나 올리는데 하루 종일 매달려야 해. 유튜브로 돈을 못 번다고 해서 그들이 남는 시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까? 집에서 누워 TV를 보거나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유튜브로 돈 버는 법에 대한 콘텐츠를 시작하면서 지금 유튜브나 쇼핑몰 사업을 시작해도 되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것을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방법에 최고의 가성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는 A방안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B방안 사이에 선택의 기로가 생깁니다. 누군가에게는 유튜브를 하는 것이 맞고 누군가에게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해서 월급 이상의 돈을 버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번 돈을 차곡차곡 저축한다거나 종잣돈을 모아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할 뿐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기회비용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A와 B 두 가지 투자 방안이 있는데 A를 선택함으로써 B를 잃게 된다면 그 B가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첫 번째 선택이 있어야 잃어버리는 선택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생기지도 않은 기회비용에 지레 겁먹고 선택을 남에게 떠넘긴다고 합니다.
저자는 최악의 선택이라도 해야 기회비용이 생긴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투입하는 노동력이나 자본 대비 수익률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남에게 성공 가능성을 물어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자신이 가장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회비용을 까먹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최악의 선택을 함으로써 날리는 기회비용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선택도 내가 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최고의 방법이란 없습니다. 저자는 어떤 방법이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튜버는 너무 많아. 스마트 스토어에 수만 가지 제품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기가 쉽겠어. 부동산은 정점을 찍어 이제 내리막이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흘려보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누군가는 시도해서 성공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떨어진 행운이라고 생각하는가?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존재할까?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노력하는 것일까? 저자는 자신이 돈을 버는 방법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유튜브로 검색하며 방향을 잡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성향이 제각각이듯이 돈을 버는 방법도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자는 기회비용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을지는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그래야 판단 기준이 생기고 돈 버는 방법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든 이 내용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북튜브 하면서 몇 번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다수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역시 처음 시작할 때 일단 무조건 해보자고 다짐하고 시작하였습니다. 첫 3개월 동안 정말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2분짜리 아주 간단한 영상도 만들려면 8에서 10시간이 걸리고 내용, 화질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1년이 되면서 편집도 단축키를 쓰면서 시간을 절약할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고 편집의 편 자도 모르는 유튜브 초보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동안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였습니다. 잦은 실패도 겪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사임당님도 처음부터 성공한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하였습니다. 실패를 통하여 경험을 쌓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신사임당님 킵고잉, 나는 월 1,000만 원을 벌기로 결심했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